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초목다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경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자, 우리 한 주에 벌써 반입니다. 벌써 반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쇼핑 가야죠. 쇼핑 영어 오늘 또 신나게 배워볼 텐데. 네네네. 오늘의 쇼핑. 쇼핑 내용? 살까요? 환불할까요? 뭐 어떻게 컴플레인을 한번 오늘은 해볼까요? 물건을 한번 담아볼 텐데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음식 먹다 남은 거 leftover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나네요. 그거를 어디다가 담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또 쇼핑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련돼 있는 거, 이런 단어 같은 거.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물건 하나뿐인데요, 뭐. 괜찮아요. 미션 2.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이건 답이 나왔어요. 가마요? 손님, 이거 담아드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 그래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혹시 이거 쓸 때 옆에 계셨어요? 정확? 이거 쓰실 때 치즈케이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Oh, yes, I was. 무서워, 무서워. 자, 요거 내용 한번 우리 가볼 텐데 네. 이 내용에 우리가 복습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부터 멋지게 누려보겠습니다. Alright. 미션 누려! 누려!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옷매장이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가봤죠. 세일 첫날이라 그런지 매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에게 치여서 다 둘러보지도 못하고 겨우 하나 건진 후에 계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줄도 길더라고요. 어우, 내 순서는 언제 오는 거야? 정가요? 땡큐, 땡큐. 얼른 계산하고 나가야지. Yes, next customer in line. 네! 인라인 타듯이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Excuse me. Well, miss, you can't do that here. Not, 인라인. Not in the shop, yeah. Yeah, 인라인 탔어요. Yeah. 아, 저거 하나 건졌네. Okay. Okay, do you need a bag for this? 백포? 뒤로 가라고요? No, no. Bag? Bag? Miss, No? What are you doing? We're very busy. Okay. Do you need a bag for this? 그러니까 이걸 도로 갖다 놓으라. What are you doing, miss? Leave the shirt. Would you like a bag? A bag? For this? Yeah. 어머. 나는 또 저기 물건 하나뿐인데 괜찮아요. I'm okay, just one. Just one bag? No, thank you. It just one. 어쨌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You're welcome. Question. Okay. Thank you, question. Okay. 이거 그냥 제가 들고 갈게요. Okay. 돈. Thank you. 있고요. Okay. Yep. 나갈 때도 인라인 타고 나가야 되나? 인라인.